안녕하세요, 휴학생 여러분. 기후 프로젝트의 휴쌤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3D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크리에이트 가이드입니다. 이번에 프로크리에이트가 5.2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3D 페인팅 기능이 생겼죠. 3D 오브젝트의 표면 위에 프로크리에이트의 각종 기능을 활용해 채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채색만 지원할 뿐 형태를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등의 모델링 기능은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먼저 어떤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프로크리에이트로 3D 파일을 가져오시려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일 포맷은 OBJ 혹은 USD만 가능하고요. 해당 파일의 UV 매핑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UV 맵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개 도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D 형태를 2D로 쫙 펼쳐봤을 때 겹치는 면이 없어야 하는 건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느냐에 따라 매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안타깝게도 프로크리에이트 내에서 매핑을 하는 것은 2021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각자 사용하고 계신 3D 프로그램 내에서 매핑을 미리 잘해두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 매핑이 제대로 안 된 파일을 가져오시면 여기에 칠했는데 엉뚱한데 칠해지고 레이어가 막 겹치면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아예 채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핑이 제대로 잘된 파일만 프로크리에이트 내에서 채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만약에 나는 모델링은 할 줄 모르고 3D 페인팅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무료로 OBJ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만 무료 제공되는 파일은 매핑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해주세요. 크롬 어플을 여시고 구글에 3D OBJ Free라고 검색해봅시다.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 CG 트레이더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 검색창에 원하시는 소재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프리를 체크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파일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OBJ라고 써있는 파일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땐 최대한 심플한 걸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맨 처음에 보인 호박을 고를게요. 보시면 매핑이 잘 되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 저작권 표시도 있는데요. 꼭 로열티 프리 라이센스인지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SNS에 공유할 작업물이면 2차 가공 전에 이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다 저작권 제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 항상 주의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서 아이패드 안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해당 경로로 이동하셔서 압축을 해제합니다.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파일을 여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봅시다. 가져오기를 누르신 다음 압축이 해제된 파일의 위치를 찾으셔서 문서처럼 보이는 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백지 상태로 열렸죠?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요리조리 움직여보시면 오브젝트가 회전합니다. 파일에 문제가 없다면 매끄럽게 잘 돌아갈 거고요. 버벅거린다면 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폴리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다른 파일을 선택하시거나 재조정하여 다시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페인팅을 시작해봅시다. 우선 디지털 페인팅을 하시려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비유를 하자면 겹겹이 쌓은 투명 종이라고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3D 오브젝트에는 특별한 레이어가 더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은 3D 박스를 터치해서 보시면 색상, 거칠기, 메탈릭이라고 세 가지 레이어가 펼쳐집니다. 먼저 색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채색하는 색을 보여주는 레이어입니다. 아무 브러쉬나 선택해서 아무 색이나 칠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컬러 레이어의 색깔이 보일 겁니다. 거칠기와 메탈릭은 오브젝트를 얼마나 반짝이게 그릴 건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흑백으로 보이고 있죠. 검은색은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흰색은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거칠기가 하얗게 활성화될수록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무광에 가까워지고 메탈릭이 하얗게 활성화될수록 금속을 유광 코팅한 것 같은 특유의 매끈거리는 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반짝이는 유광을 만들고 싶다면 거칠기를 까맣게 비활성화하고 메탈릭은 하얗게 활성화해야 하는 거고요. 표면 반사가 전혀 없는 무광으로 만들고 싶다면 거칠기를 하얗게 활성화하고 메탈릭은 까맣게 비활성화하시면 되는 거죠. 직접 경험해 보셔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거칠기 레이어를 탭해서 선택해 주세요. 브러쉬 색상을 검은색으로 변경하신 다음 칠해보시면 점점 광택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거칠기를 비활성화하니 마치 먼지를 닦아내는 것처럼 반짝반짝해지고 있죠? 레이어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반짝반짝해지니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회색으로 칠하면 어떨까요? 광택이 반 무광처럼 되었죠. 흰색은 활성화, 검은색은 비활성화라는 속성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레이어를 만질 필요 없이 아예 광택을 자동으로 내는 브러쉬를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색상 레이어에 채색하는 동시에 광택도 낼 수 있는 건데요. 완전 고광택 브러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브러쉬 메뉴를 열고 에어 브러쉬 중에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왼쪽으로 스와이프한 다음 복제합니다. 복제한 브러쉬를 한 번 더 탭해서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이 브러쉬에 관하여 메뉴로 들어가셔서 브러쉬 이름을 메탈릭 에어 브러쉬라고 바꿀게요.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머티리얼 메뉴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가 레이어 메뉴에서 봤던 메탈릭과 거칠기가 있죠? 여기에 질감을 넣어서 독특한 표면 느낌을 만드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조작하실 수 있어요. 지금의 목표는 고광택 브러쉬이기 때문에 다른 건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메탈릭의 양은 최대치인 메탈릭으로 변경하고 거칠기의 양은 최소치인 글로시로 변경합니다. 한마디로 메탈릭은 활성화, 거칠기는 비활성화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금속 느낌의 고광택 브러쉬가 됩니다. 바로 테스트를 해봅시다. 먼저 레이어 메뉴를 열고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할게요. 그리고 빨간색을 선택해 표면을 칠해봅시다. 금속을 유광 코팅한 느낌이 나죠? 색에 따라 광택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짙은 색일수록 표면이 더 거울처럼 반사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3D 페인팅 브러쉬를 직접 만들어 이렇게 편하게 채색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완전 고광택의 3D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으니 조명 환경도 한번 변경해봅시다. 동작 메뉴로 들어가셔서 3D 메뉴를 펼치시고 조명 및 환경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주변 환경을 선택하시면 스튜디오, 강당, 도시 등의 다양한 환경이 나오죠. 위에 노출은 빛의 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출로 선택할게요.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네모 박스가 둥둥 떠 있죠. 하나씩 탭해 보시면 각각의 조명인 걸 알 수 있어요. 색상은 색온도로 표시를 해주고요. 아래 채도와 강도를 조절해 빛의 상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실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여기에는 사전 설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조명 위치를 바꾸고 확정하고 나면 원상태로 복구가 어렵습니다. 너무 과한 실험은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채색한 레이어를 내보내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동작 메뉴를 열고 공유 메뉴를 펼치신 후 맨 밑에 메뉴를 보시면 텍스처 공유 PNG가 보이실 거예요. PNG 파일을 내보내시면 아무리 많은 레이어가 생성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병합되어 출력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레이어 색상, 거칠기, 메탈릭은 따로 분리된 상태로 저장됩니다. 이 세 가지 레이어를 프로크리에이트에 불러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동작 메뉴의 3D 메뉴를 펼치시고
2D 텍스처 보기를 활성화합니다. 전개도가 확 펼쳐졌죠? 이 상태에서 레이어 메뉴를 열고 3D 레이어를 여신 다음 색상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작 메뉴로 가셔서 추가 중에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색상 레이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블러와졌죠? 그 다음 거칠기 레이어도 선택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거칠기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마지막 메탈릭 레이어까지 불러오셨으면 다시 동작 메뉴를 열고 3D 메뉴의 2D 텍스처 보기를 비활성화하시면 잘 불러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채색한 3D 작업물을 멋지게 자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게요. 만약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싶다면 동작 메뉴에서 공유 메뉴를 펼치시고 동영상 MP4를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맨 위에 사각형을 선택하시면 인스타그램 포맷인 정방형 비율로 바뀌죠. 360도로 회전시키거나 180도만 왔다 갔다 선회하는 애니메이션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지속 시간을 5로 바꾸면 천천히 움직이고요. 확대 축소 거리를 늘리면 더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징은 움직이는 속도를 줄였다 높였다 하는 격차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취향에 맞게 조절하여 아이패드 내에 안전하게 저장하신 다음 SNS에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페인팅에 대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휴 프로젝트의 각종 그림 강좌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